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 저는 오디션을 다녀왔습니다. 약간 슈퍼스타 K 같은 느낌이었는데 냄챙 K가 아니고요, 호바 오디션이 아니고 냄챙 스타 N도 아니고 내가 냄챙이다도 아니고 쇼미더 팬티도 아니고 슈퍼스타 K는 더 아니고요, 노래 오디션이요. 1차 오디션 지원해서 이 사람 노래 잘하는 거 해서 뽑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오디션입니다. 1차 오디션 합격해서 거기서 이제 2차를 보는 오디션이었어요. 무반주로 노래를 했죠. 오디션 물 나눠주는 알바 아니고요, 카페 같은 곳을 빌려서 이제 오디션 했는데, 저기 갈 수 있는 인원은 1차 합격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인 한 명씩. 지인 친분으로 갔습니다. 이 참가자가 누구냐? 그 제 만화에도 나왔고 제 방송에도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익숙할 수 있는 그 친구, 까만콩군. 까만콩군이 누구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까만콩군의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이 친구입니다. 내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많이 사랑했었다. 아,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하냐고요? 제가요? 아니요? 전 지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냥. 2시에서 3시에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저기야. 그래서 그럼 2시까지 가야 되잖아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야, 그러면은 1시 반까지 그 앞 가로수길 어디 카페에서 볼래? 했더니 아니야 혜원아, 뭐 긴장도 되고 하는데 1시 15분에 만나자. 오케이. 내 천하에서 거기 가려고 하면은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시쯤엔 출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지. 그래서 10시에 일어났어. 준비를 하고 딱 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.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서 스트리머끼리의 약속에만 늦지 일반인 친구들하고의 약속에서는 늦지 않습니다. 갔는데 이 새끼가 인간요? 1시 도착. 빨리 출발하겠네. 15분에 보담서 껄껄. 남양주의 버스 세차 시간 간과한 날 용서. 몇 시 도착인데? 이 버스가 잠실에 도착하면 1시 2분 돌리지 말고 도착 시간 이걸로 마. 1시 2분이라고 화면에 써있는데 바로 잠실역에서 내려준다면 1시 33분? 진짜 명치시지 마시게. 난 죽여도 씨뻘놈이 늦었어 이 새끼. 그래가지고 나 혼자 1시부터 1시 반까지 카페에 막혀가지고 원인 구하고 있었어. 1시 45분쯤 되자 그 새끼가 나타났습니다. 아 혜원아. 아 오늘 목 상태가 참. 야 뭐 커피냐 이거 내가 마셔도 돼? 안 되겠지. 내가 이걸 마시면 안 되겠지. 딱 그때 시간이 1시 43분이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어. 그래서 목 상태는 어떠냐? 아 목이 좀 잠겼다. 코인 노래방 좀 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노래방 갔어.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전상근이라는 가수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라는 곡을 이제 부르겠다고 이제 노래방에 갔어. 여기가 상당히 고음이거든? 이 음을 하는데 여기서 자꾸 애가 삑사리가 나는 거야. 돌아오지. 아씨 큰일났다 막 이러는 거야. 나도 약간 불안한 거야 보면서. 아 좀 진정해라, 물 마시면서 아직 목이 잠겨서 그렇다, 좀 풀릴 거다 계속 부르면은. 근데 계속 삑사리가 나는 거야. 코인 노래방 몇 곡 하고 나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어요. 너무 불안한 상태로 포즈라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거야. 사람들이 씨발 노래 존나 잘하는 포스거든 막. 여기서 와나나는 긴장을 했느냐? 아니요? 전 거기서 노래 제일 잘하는 포스를 했어요. 왜냐? 난 노래를 안 하거든. 거기서 쫄 필요가 전혀 없는 최강자일 거야. 사람들 나한테 쫄았을 거야. 내 친구 오디션 끝나고 나서 부르실 시간인가요? Nope. 안 부르세요? 딱 첫 번째 사람 딱 나와. 자 그럼 한번 노래 불러보실까요? 노래를 딱 부르는데 존나 잘해. 슈퍼스타 K예요 말 그대로. 합격 드릴게요. 그때 알았어. 우리는 그때까지 노래 부르고 나서 합격 통보가 따로 벌어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눠지는 거였어. 사람들 더 긴장하기 시작했지. 까만콩군 목소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나는 바로 나오는구나. 편하네. 야, 편하겠다. 아, 편하지 않은데? 그래? 그렇구만.
아무튼 두 번째 분이 불렀는데 아 여기서부터 현실이 나왔어요. 첫 번째 분이 너무 잘했던 거야. 두 번째 분이 긴장해가지고 자꾸 삑사리 나고 가성이 막 쉬고 막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. 그걸 딱 부르는데 그 앞에 있는 심사위원이 드랍 기억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사람이 왔어. 드랍 기억드리겠습니다. 국군님 아 역시 합격선이 높았고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잘했던 거구나. 네 번째 사람까지 떨어지고 다섯 번째 사람이 겨우 붙었었다고 해야 돼. 오케이 1조 두 명 붙었습니다. 이렇게 된 거야. 까만 콩구는 2조였어. 자 2조분들 일단 아래층에 내려가서 인터뷰하고 오실게요. 그래가지고 2조분들이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분이 그때 불렀다? 근데 그분이 되게 멋있게 불렀어. 근데 하필이면은 2조가 내려갈 때 그걸 들으면 긴장이 막 최고조에 막 레고 쌓듯이 계속 쌓이는 거야. 나한테 카톡이 왔어. 야 빌리브 붙었어? 붙었어. 아, 얘는 지금 최악이 된 거야. 인터뷰하면서 얘가 막 정신 나간 거야. 아 네 저는 남양주 사는 미사일 황동환이고 아, 네네네네 나서 돌아왔어. 2조에서 동황군의 차례는 세 번째였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사람이 아카펠라였어. 심지어 세 명이 나와가지고 사랑비를 부르는데 완벽한 거야. 당연히 합격했어요. 두 번째 나는 약간 저 사람이 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동환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동환이 전 사람 못해야 되잖아.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박효신하고 목소리가 존나 똑같은 거야. 걔가 개 잘 올라가. 걔 박효신이었어. 난 이렇게 듣고 있다. 박효신? 이러고 들었단 말이야 진짜. 야 까만콩 괜찮아? 근데 얘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배가 쓰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.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합격. 아니 한 조에서 보통 두 명만 합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난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. 왜냐면은 우리 까만콩군 2년 동안 경찰 공무원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싸워주듯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뒀던 친구예요. 정말 힘들어가지고 난 걔가 얼마나 힘들지 알거든. 근데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노래 그거 하나 잡고 여기 한 번에 와오겠다 했는데 우연히 1차 오디션이 붙었잖아. 근데 기왕에 2차 오디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너무 컸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솔직히. 자기 하고 싶은 것 노래 잘하는 애가 그치 컨디션 난조에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디션을 보게 된다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. 그리고 이제 까만 콩군의 노래가 시작됩니다. 애써 웃음을 지었고 내가 참 바보 같죠. 그때 널 잡았었다면 지금 달라졌을까.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.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남이 되는 게 돌아오지 않으니.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찢었어요 살짝. 아 근데 잘했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에 고음이 한 번 더 나와. 제발 거기만 잘 불러라. 아까 목 상태 안 좋을 때보다 훨씬 잘했어. 제발 거기만 잘 불러라. 거기만 잘하면 돼.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.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.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. 거짓말 노래가 끝났습니다. 결과는 다시 합격하셨고요. 노래 한 번 더 부를게요. 유튜브용으로 올려야 되니까 합격하셨고요. 유튜브 영상에 좀 더 멋있게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불러볼게요. 네 합격했어요. 합격했다고 하니까 얘가 신나가지고 노래가 약간 템포가 빨라지고 긴장이 없어졌어.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렇게 약간 통통통통 튀기 시작합니다. 그거를 주의하고 들어보시면 돼요. 그때 널 잡았었다면 지금 달라졌을까.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.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오면 고백할게. 거짓말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우연히
아, 훈훈. 이 친구가 끝까지 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힘들었던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길 저는 바라는 편이거든요. 아무튼 여기서 너무 훈훈하게 잘 나와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아,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리얼. 이제 뭐 합격했습니다. 사실 오디션 썰은 요게 다인데 뭐 외전으로 잠깐 풀자면은 까만 콩군하고 나하고 이제 그 도시 고속도로 있잖아요. 거길 타고 달리고 있는데 앞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거예요. 스텔스 차량이란 무엇인가? 밤인데 그 전조등 그 라이트를 전혀 안 킨 차를 말해요. 그냥 완전 실감해. 밤에 보면 안 보여. 사고가 나기 정말 쉬운 차거든.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저런 차들 있으면 사고가 나는디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 해서 스텔스 차량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이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 달렸어. 내가 처음에 그랬어. 야 일단 어떤 분이야? 야 남잔데? 야, 근데 키가 졸라 커. 아반떼인데 사람이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이러고 타고 이러고 운전하고 있어.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? 야 그래도 해야지. 저럼 사고나. 저기요! 저기요! 상대차 그 실루엣만 보여. 거대한. 안 보이나 봐. 저기요! 저기요! 징 내리는데 100일이 있어. 난감해. 대화를 할 수가 없어. 어떻게 창문을 열게 했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. 100일이 있어. 갑자기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. 영어를 해야 돼. 라이트 하면 되는데 그 순간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걸 까먹었어.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덩치 큰 100일이 우리 보고 쫄았어. 그 사람 눈에는 막 화리 호호호호 하면서 막 폭주수처럼 보였을 거야. 그 사람 표정을 봤는데 막 표정 이러고 있었어. 우리도 당황해가지고 까만 콩콩이 거기서 이제 기지를 발휘한 거지. 핸드폰 플래시 후레쉬를 딱 해가지고 라이트 라이트 그러니까 여기 아 아주 훈훈했어. 우리 딱 탁 이제 마 이게 한국의 적이다. 마 역시 벤츠를 타는 사람들은 신사다운 걸 세계 각국에서도 언제서나 벤츠남은 친절하다는 걸 저 백인에게 톡톡히 각인시켜줬다 이 말이야 해가지고 둘이 오케이 막 이러고 갔었지. 이게 뭐 외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썰은 여기서 끝입니다.